오늘 다루게 주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반월상연골 손상, 교통사고로 자주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애 평가 어떻게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월상연골, 반달 모양의 연골, 무릎에 있는 이 관절 안에 보시면은 반달 모양의 연골이 있습니다. 안쪽과 바깥쪽에 내측, 외측 양쪽에 반달 모양 C자, C자 그 반달 모양의 연골이 섬유질로 된 연골이 있습니다. 이 연골이 아무래도 많이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것이 손상이 올 수 있겠죠. 원래 반월상 연골 자체는 사고와 관련 없이 연골에 손상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지만은 특히 교통사고인 외력에 의해서 무릎을 치게 된 경우에는 무릎 쪽에 있는 인대라든지 또는 골절과 동반해서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반월상 연골 손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는 반월상 연골 손상이 왔을 때 장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반월상 연골 손상을 입게 되면은 연골 손상에 대한 검사를 하고 수술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반월상 연골에 대한 검사는 자기 공명 차량 MRI 검사를 통해서 검사도 가능하지만은 제일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관절 내시경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지금 관절 안에 구멍을 뚫어서 안에 거울을 이어가지고 거울로 통해가지고 손상 부위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손상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입니다. 수술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절경을 이어서 그 안에서 거울을 보면서 손상된 부분을 봉합을 한다든지 드레싱 한다든지 또는 절제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처치를 하게 됩니다. 자, 반월상 연골 손상이 오게 되면은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연골 손상을 말씀드렸지만은 자연적으로 사고 관련 없이 쭉 진행이 되다가 사고로 인해 충격으로 해가지고 연골 손상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연적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사고로 인해 충격 온 것인지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연골 손상이 수평 파열되어 있으면 이거는 사고로 인해 온 것보다는 자연적 원래 갖고 있는 지병으로 온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직으로 해가지고 연골 손상의 경우에는 직접적 외력에서 온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골 손상의 경우에 있어서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항목에는 반월상 연골 수술을 한 경우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장애 항목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장애 평가에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경우에 있어서만 장애 평가를 하는데 반월상 연골에 수술한 경우에 있어서 수술도 봉합수술이 있고 절제수술, 잘라낸 수술이 있습니다. 봉합수술은 장애평가 대상이 안됩니다. 절제수술, 연골 자체를 완전히 절제를 한 경우 또는 부분절제라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절제라는 경우에는 연구장애로 7% 장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절제인 경우에서는 항목이 없지만 완전절제의 한 2분의 1 정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7%에 2분의 1은 3.5% 되겠죠. 연골 손상은 말씀을 제가 앞에서 서두에 드렸지만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100% 오는 경우보다는 자연적으로 재행성 변화로 진행이 되다가 사고로 충격이 오기 때문에 기왕증이라 해서 기여도를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수평 파열은 사고 관련 없는 그 파열을 볼 수 있고 수직 파열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100% 연골 손상이 사고로 왔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기왕증 기여도를 따져가지고 기여도가 50%냐 30%냐 70%냐 역시 그 기여도에 따른 피해 보상 그러니까 사고로 인한 기여도만큼에 대한 것을 보상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연골 손상에 있어서 실무적인 평가 방법입니다. 내용이 복잡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것이 손해배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